화두를 깨달았다는 분들 믿지 마세요. 화두 깨달았다는 분들끼리 화두 얘기하면 서로 안 맞습니다. 선문답을 자기 마음대로 푼 거예요. 각자대로. 다만 자기 마음대로 푸는 중에 아공 법공에 대한 어떤 직연이 생겨요. 아공까지 얻은 양반이 있고 화두를 풀어도 법공까지 얻은 양반이 있어요. 이게 또 눈 밝은 스승을 만났냐 못 만났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. 스승 밝은 법공까지 얻은 스승 밑에서 화두를 점거받는 사람은 법공까지 알아야 스승이 인가를 해주니까 인가를 받고, 아공까지나 안 스승 밑에 또 인가를 받은 양반은 어때요? 너 나랑 똑같구나 하고 인가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공 정도만 알고 화두 풀었다고 인가를 받아요. 이렇게 다릅니다. 들어가 보면 천차예요. 제가 보면 화두 하나 푸는 거 지금 스님들마다 다 다르게 풀어요, 화두를. 그런데 신기하죠. 화두 하나만 깨치면 1700공안을 다 뚫는다고요? 못 뚫어요, 현실적으로. 기분 내신 거예요. 왜? 아공까지 알고 참나를 알고 아공의 직견을 얻고 참나를 알고 법공 직견을 얻으니까 그 아는 만큼 꿰뚫어 보이니까 1700공안 그 화두를 지 마음대로 푸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무속인들도 다 신통해요. 자기가 푼. 예전에 TV 보셨어요? 무속인들 모아다가 실제 사건 난 데 데려가서 풀어보라고 했어요. 다 실감나게 딴소리를 해댑니다. 저기 아이가 안 보여. 피 흘리고 있잖아.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. 또 다 딴소리를 합니다. 자기 눈엔 다 각자대로 보여요. 확신에 차서 뭔가가. 이해되시죠? 똑같습니다. 가짜라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는 그게 확신에 차서 보이지만 원저자, 즉 팩트랑 맞느냐 맞춰보면요. 안 맞단 말이에요. 그것도 아셔야 돼요. 근데 이 교학은 대충하고 선만 열심히 한 분은 자기 경험만 그렇게 소중해요. 자기 경험만 그렇게 소중해요. 그러니까 내가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걸 평생 품고 갑니다. 누가 뭐라고 해도. 원저자가 내가 그 말한 거 아니라고 해도 안 믿을 거예요. 뭔 소리야? 내 참나가 이거라고 했는데. 아니요, 저는 그런 말,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. 아니야, 너도 모르게 그렇게 했을 거야. 막 안 믿어요. 이런 분들 천지입니다, 지금. 그래서 저는 제가 참나 체험하고 참나로부터 오는 엄청난 영감을 받아도 꼭 고전에서 검증하는 이유가 있어요. 고전을 내가 자명하게 풀었는가. 그리고 역대 역사상의 모든 이 고전 주석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봐도 내 의견이 더 자명한가. 여러 가지 점검을 해보지 않으면요, 금방 순식간에 혼자 그냥 하늘로 날아올라서 하느님 되는 거는 순식간이에요. 자기가 제일 우주에서 뛰어난 줄 알아요. 왜? 자기는 자기 체험밖에 경험한 게 없거든요. 부처님 체험도 경험한 게 없기 때문에 견성만 하면 내가 곧 성불 되는 줄 알아요. 부처님이라고 더 했겠어. 왜? 책을 안 봐가지고 부처님이 무슨 말 했는지도 잘 몰라요. 그러니까 부처님도 나만큼 했겠지라고 쉽게 생각합니다. 왜? 내 경험밖에 없어요. 내 우주에서는. 자기 주관세계에 빠져버린 거예요. 과대망상 같은 거죠. 이걸 니들이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. 그냥 내 우주를 니들이 받아들여라. 문제는 더 힘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요. 그래서 사이비 교가 생깁니다. 질렀는데 받아들인 사람이 나와요. 왜? 그 사람을 하느님이라고 믿어야 또 살 것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. 그래서 둘이 공생관계가 펼쳐지면서 또 하나의 장이 열립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되게 잘못되기 좋은 게 지금 자기 주관적 법계에 빠져드는 거예요. 절대 그러지 마세요. 경전 공부를 좀 하세요.